자, 바이너리 옵션 트레이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익되는 바이너리 옵션 트레이딩 거래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글에서 뭐 검색하셔도 뭐 수백 가지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하게 따라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뉴스 트레이딩이에요. 뉴스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뉴스 종목을 아셔야 돼요. 제가 간단한 시간에 빨리 하겠습니다. 여기서요. 포렉스 뉴스 캘렌더. 자, 여기서 검색하셔서요. myfxbook.com forex economic news 여기 들어가시면 뉴스 그 스케줄들이 다 쫙 나와 있어요. 일단 여기에서 보시고 왜 뉴스 거래를 하라고 하냐. 일단은 뉴스 거래에서는 일정한 패턴을 보입니다. 어떤 패턴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림판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이해 가기 쉽게요. 일단 위아래 술 취한 사람처럼 막 하죠. 가격이 올라가다가도 갑자기 훅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자, 이렇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그렇죠? 그런데 뉴스타임에서는 큰 임팩트가 큰 뉴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미국 시간에 하이 임팩트 뉴스. 굉장히 큰 임팩트가 큰 뉴스들이 터졌을 때는 그 해당 종목이 대해서 일정한 패턴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쭉 가다가 뉴스타임이 이때 터졌어요. 터졌을 때 내용이 뉴스 내용이 네거티브한 내용이 있으면은 밑에 큰 폭으로 하락했을 겁니다. 이게 1분봉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락 큰 폭으로 폭락할 거예요. 근데 폭락했다가 쭉 갑자기 폭락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시간이 지난 후에 약간 반등을 하게 됩니다. 철수해요. 약 40% 최대 60%까지 철수했다가 어떻게 하냐? 다시 떨어집니다. 이렇게 곤두박질 쳐요. 어디까지 곤두박질 칠지는 몰라요. 그 임팩트에 따라서 틀리죠. 혹은 반대로 호재 뉴스였을 경우는 다를 겁니다. 반대일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호재 내용이 터졌으면 갑자기 급상승합니다. 1분 차트에서요. 그랬다가 다시 마찬가지예요. 다시 40% 60%까지 철수를 해요. 철수했다가 다시 올라가요. 자, 이런 패턴을 보입니다. 항상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70에서 80% 정도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또 다른 용이라고 하면 임팩트가 큰 뉴스는 맞아요.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리비전이라는데 리비전이 큰 뉴스는 이렇게 내려갔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다가 다시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페이크 치는 뉴스 경우 같은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뉴스 내용이 부정적인 내용도 있지만 긍정적인 내용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 그 시선에 따라서 분석하는 내용에 따라서 틀린 내용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위아래 크게 요동치면서 파동을 치면서 한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런 뉴스 같은 경우는 실패를 하게 되겠죠. 이런 경우는 피해야 돼요. 그 이런 뉴스 같은 경우 피하는 방법도 나중에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녹화 프로그램이 10분을 지금 짧기 때문에 빨리 뉴스를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간단한 폼으로다가 예를 드릴게요. 자, 이렇게 쭉 가다가 뉴스가 터졌습니다. 네거티브 내용이에요. 그러면 쭉 하향할 겁니다. 하향하는 거 보다가 1분 차트에서요. 다시 60에서 40% 정도 철수를 하는 거예요. 그게 보여요. 이때 60에서 40% 정도 철수를 가격이 다시 철수한 걸 보고 이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 풋 1분 뒤에 풋을 하면 요 정도 걸려서 다시 가격이 크게 하락을 해가지고 윈네이트 승률이 높아지겠죠. 이런 거래 내용이에요. 굉장히 간단하죠. 심플합니다. 요것만 해도 요 트레이딩 방법만 해드려도 괜찮아요. 자, 하루에 트레이딩을 비추하는 트레이딩이 있어요. 비추 트레이딩 방법은 하루에 그 1분 단타로다가
10번 이상 20번까지 단타로 계속 여러 번 하루에 10번 20번 뭐 30번 이렇게 트레이딩 하는 법은 망하는 길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마틴 게일이에요. 마틴 게일을 잘 모르신 분은 만약에 트레이딩 했다가 한번 잃었어요. 그럼 그 두 번째는 더블 업 해가지고 그 손실액을 복구시키면서 하는 한마디로 물타기, 불타기 방법이죠. 일명 그런 방법을 쓰는 게 가장 좋지 않습니다. 일단은 뉴스 시간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의 트레이딩이 결코 작은 게 아니거든요. 5% 정도의 금액으로 전체 5% 정도의 금액으로 트레이딩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이거는 호주예요. 호주발 뉴스죠. 그러면 유로 USD 아니 죄송합니다. USD 호주 달러 대 US 달러 그 종목을 갖다 거래하시면 되고 우리나라 시간은 현재 시간은 요 우리나라 시간이에요. 우리나라 시간 화요일 2월 7일 화요일 12시 30분에 호주발 뉴스가 있습니다. 그 종목인데 하이 임팩트 뉴스가 예정되어 있죠. 뉴스 종목을 이렇게 보다가 상승하면 상승을 기다렸다가 콜을 기다렸다가 60에서 40% 꺾인 걸 보고 다시 콜 60초 후에 콜 하면 승률 높고요. 그 다음에 폭락 뉴스 같은 경우 네거티브 뉴스 같은 경우 폭락하는 거 보고 40에서 60% 철수하는 거 보고 다시 풋을 하면 승률이 높다 이겁니다. 간단한 방법이에요. 하루에 호주발 뉴스도 있고요. 이런 하이 임팩트 말고 로우나 미디움 같은 경우는 시간 낭비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캐네디언 뉴스가 예정돼 있죠. 하이 임팩트 뉴스가 2월 7일 밤 10시 30분에 하이 임팩트 캐네디언 뉴스 오늘 USD 캐네디언 달러 그 종목으로 뉴스를 기다렸다가 밤 10시 반에 기다렸다가 이때 한번 거리를 하면 됩니다. 승률이 제 경험상으로는 뉴스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70에서 80% 봅니다. 70에서 80% 승률이라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뭐냐? 그 뉴스 리비전이라고 하는데 리비전은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리비전은 여기 나와 있지 않는데 리비전이라는 건 뉴스 그러니까 뉴스가 이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그거를 긍정적인 내용 그리고 부정적인 내용 이렇게 엇갈려서 위아래로 요동치는 이런 뉴스 같은 경우는 피해야 70에서 80%의 뉴스가 뉴스 트레이딩 가능한 겁니다. 70에서 80% 뉴스 트레이딩이 하루에 한 번 뉴스 혹은 큰 뉴스, 임팩트 큰 뉴스 하루에 두 번 트레이딩을 해가지고 계속 그것만 유지해도 굉장히 큰 안정적인 수익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설명을 드리면 또 하나는 저 단타 말고 장타 트레이딩 여러분들 이걸 이제 기술 테크니컬 애널리시스라고 했는데 기술적 분석을 대부분 사람들은 1분, 5분, 15분 차트를 보고 트레이딩을 해요. 그것도 뭘? 지표를 보고. 인디케이터죠? 인디케이터. 이런 인디케이터 기술적 분석을 가지고 뭐 RSI 여러 가지가 있겠죠. 스토캐스틱 이런 것들을 보고 하면은 사실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초보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펀더멘탈이라서 자 프레스 액션 트레이딩 가격을 보고 트레이딩 하는 거죠. 자 프레스 액션 트레이딩에 대해서는 이어서 지금 죄송하지만 그 녹화 시간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뉴스 트레이딩에 이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설명드릴게요.